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정부가 연말연시에 국민이 집에서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통합 안내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국공립문화예술기관이 제공하는 비대면 공연, 전시, 행사 등을 한자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 집콕 문화생활 연말연시 특집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서울 시내 공동주택에선 투명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에선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비치해 합성수지 용기류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문화여유부, 일본문부과학성이 2021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한국의 순천시, 중국의 샤오싱시, 두낭시, 일본의 기타 큐슈시를 선정했습니다. 한중일은 공동 발표문에서 2021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침체한 국제적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